순대설탕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디저트는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건조 과일칩인데요. 건조 과일칩은 원래 식품 건조기를 사용해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식품 건조기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건조 과일칩만을 위해서 사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초콜릿을 묻힌 과일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몽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두 종류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있는 건조 과일칩.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자몽과 오렌지를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껍질까지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과일 껍질이 조금 뽀득뽀득해졌어요. 하지만 껍질에 있는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세척을 해야 해요. 과일을 데치듯 대굴대굴 굴려준 다음 다시 꺼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푼 물에 씻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과일 세척 끝! 세척이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과일 껍질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완전 뽀득뽀득! 정말 잘 씻겨졌죠? 이제 과일을 썰어 볼 텐데 두께는 3mm 정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너무 얇으면 과일칩이 그 부분만 타거나 휘어질 수 있고 너무 두꺼우면 건조가 잘 되지 않아요. 자몽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줄게요. 이제 에어프라이어 안에 과일을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과일이 서로 겹치거나 바닥에 유산지를 깔면 잘 마르지가 않아요. 남은 과일은 랩을 씌워 보관하고 120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건조를 시켜줄게요. 30분 간격으로 과일을 뒤집어 주어야 앞, 뒷면 골고루 잘 건조가 된답니다. 덜 마른 과일은 건조를 더하고 다른 과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다크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서 준비했는데요. 쉽게 하려면 코팅용 초콜릿을 준비하고 맛을 위해서는 커버터 초콜릿이 가장 좋아요. 저는 고급 코팅용 초콜릿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과일칩 전체에 초콜릿을 묻혀도 되지만 저는 과일 모양이 보이는 게 좋아서 반만 묻혔어요. 종이 호일 또는 테프론 시트 위에 올려서 서늘한 곳에서 굳혀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과일칩 초콜릿! 정말 예쁘죠? 과일칩 초콜릿은 개별 포장을 해서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과일칩을 직접 만들기가 어렵다면 시판 제품을 사용해도 좋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